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파인테크닉스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6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신 진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7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월 20일에 진입했던 SKC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5만 3천 원에 편입이 돼서요. 최고가 기준으로 6.2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KC 수정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엔솔 상장도 있어서 네. 관련해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받는다고 딱히 연결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엔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수급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 2차 전지 업체들한테도 유동성이 몰릴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 SKC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에 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초에 좀 주가 하락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뭐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좀 급락했을 때도 저는 선방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보유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 더 내려갔을 때 주가가 더 내려갈수록 저평가 매력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SKC 그래도 뭐 시장이 흔들리는 속에서 그래도 선방한 종목들 꾸준히 매집해보자라고 함께 수정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음식료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약간 경기 방어적 관점도 많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음식료 업종이 좀 소외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이 판가의 전이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스프레드나 마진 부분이 축소되는 우려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작년 아시겠지만은 뭐 상반기까지는 성장주 위주로의 그런 수급의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 봤을 때는 뭐 인플레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있을 때 뭐 성장주 좀 하락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저가 매수가 음식료 업종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뭐 기저효과 측면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원재료 가격 인상에 의한 판가에 대한 인상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제 그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때도 이 음식료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 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한 수준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때는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도 이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뭐 그 안에서 약간 생필품 그리고 식음료 음료 위주로의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라면이 대표적인 기업들을 볼 수 있겠는데 뭐 농심, 뭐 오리온 이런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주류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칠성, 특히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과 생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고, 그리고 작년도 그렇지만 와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테칠성에 대한 이 와인 쪽에 대한 실적 부분도 올해 뭐 1분기 때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과에 공략할 섹터 음식료주, 경기 방어주적 성격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략 종목 지금 설명을 하기 전에요. 실적이 하나 나와서 실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발표가 됐네요. 현재 4분기 매출액이 1조 9,200억 원,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3,51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 대비 한 9% 정도 하회하는 수준이어가지고요. 지금 어제 이미 시장에서 네이버에 좀 반영이 됐었죠. 지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신저점을 보이기도 했던 네이버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 대비 거의 9% 정도 내림세를 보였다, 하회했다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는 음식료 섹터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죠. 차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이제 농심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300억 이상은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다른 어떤 제조업체, 뭐 또 성장주에 대비해서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재작년 대비해서는 20% 이상의 어떤 20% 가까운 이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매출액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이 해외 쪽에서의 이 성장률이 오히려 지금 국내 쪽보다는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성장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해외 쪽에서는 그 농심의 어떤 라면 수요는 지금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인 쪽에서의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이 국내 쪽보다는 더 높게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올해 초에 미국 2 공장에 대한 가동이 시작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선 이 1위 사업자와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점점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농심이 해외 국내 쪽도 중요하지만 해외 쪽에서의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 상반기 때 주가의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최근 기관 쪽에서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37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추세면은 목표 주가를 40만 원 이상으로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농심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있었던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 올해 나타날 것이다,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특히 해외 쪽에 판매 기대 함께 언급해 주셨네요. 목표가 37만 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